긴장도 하나 안 하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기 쉽지 않은데 정말 편안했어요. 네, 목으로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오늘 나연 씨가 제대로 노래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정재환 씨 긍정적인 이런 마음이 노래에서 다 묻어났고요. 소리를 호흡에다가 얹어서 하실 줄 아는 그 기교가 보통이 넘으세요. 네. 근데 정말 저도 노래에 너무 심취해서 눈물을 살짝 보였는데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신 아내분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분들이 정말 따뜻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막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1999년도에 박완규 씨가 발표한 곡인데 사실 고음으로만 계속 곡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내공이 없으면 힘든 노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타계경 씨의 발성과 어떤 탄탄한 기본기를 그냥 고음 한 소절에서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본다고 하셨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금잔디의 말은요, 이런 눈웃음 처음 봐요. 와, 정말 그 탄탄한 정말 발성도 발성이지만 저 눈웃음을 시작할 때부터 살짝 그 멘탈 때 울먹하셨거든요. 그냥 바로 내려오시면서 눈웃음을 싹 보이시면서 그 탄탄한 곳, 음정 하나하나를 전혀 피치가 어긋나지도 않게 불러주시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정말 제대로 된 성대가 특이한 눈웃음도 아주 최고인 그런 강유진 씨의 또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요. 오늘 무대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목소리로 사실 목소리 두성, 진성, 미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성으로 파워풀하게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보여주셨고 우리 김성범 씨의 사연이 저의 사연하고 너무 제가 자라온 환경하고 너무 비슷해서 근데 저도 그 꿈을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김성범 씨의 노래를 듣고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운을 찾아가는 네이코로바를 찾으려고 세이코로바를 찾으려고 네이코로바를 짓밟는 일이 많아요.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는 일들이 있는데 그 행복들을 지켜가면서 행운을 찾는 꼭 노래로서 행운을 찾아서 좋은 목소리로 좋은 가수가 되기를 저 역시 꼭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